아 방금 바로 거침없는 직진. 바로 거침없는 직진. 아 저런 모습에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. 야 그리고 중간에 야광실을. 그 셔플 댄스를 위해서. 맞아. 네. 그 발을 돌린 게 너무 잘 보였거든요. 맞아. 멋있다. 그리고 막판에 무릎 꿇기. 야광실주. 아 생각도 못했어. 어쨌든 홍경민 씨가 네. 후황양성에 어제 그 수확을 거뒀다. 제대로 이렇게 볼 보여주셨고요. 수가 있습니다. 아 우리 선수팀 지금 지네스이. 아 우리 선수팀 지금 지네스이. 걔가 제대로 올랐다. 신유씨 어깨가 확 내려갔거든요. 저도 올라가 있어요. 그럼 우리 주장님들의 이야기 한번 또 들어봐야죠. 우리 진혜수의. 저 같은 경우는 이번 판에서는 이번 판이라고 합니다. 뭐 시름 받네. 계속. 이번에 우리 나태주 코치님과 상호상민 선수 우리 네. 이번 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상호상민 형님들의 무대가 조금 더 올라와 있지 않을까. 어떻게 보셨어요, 윤계 씨는? 상호상님 무대는 볼 때마다 느끼는데 퍼포먼스 한계가 어디까지일까? 아, 볼 때마다 막 근질거리거든요. 뭐. 전공이 진짜 춤이에요. 전공이 뭐예요? 네, 춤이에요. 진짜? 네. 언젠가 저도 한번 불어있는 무대에서 좀 댄스 타임 좀 힙합 댄스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춤 되게 잘 춥니다, 김민규. 예약 한번 들어갈게요. 예약 한번.